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안타기에 이렇게 병아리를 땄어요. 21일 동안 알을 품어서 병아리 7마리가 태어났어요. 아이고, 속에 있던 것이 나왔네. 하지만 아직 솜털이 있어. 솜털. 반짝반짝. 아, 보송보송. 솜털을 가진 이 병아리들. 엄마 품속에 숨어 있네요. 엄마가 잘 키워주겠지요. 그 다른 닭들이, 요거는 유정란. 엄청 시끄럽게 하는 이 녀석들 중에 유정란입니다. 요런 닭도 있고, 요런 닭도 있고, 요렇게. 요런 알들 중에서 태어난 병아리입니다. 장탁. 멋있네요. 여기에 다른 닭들과 함께 자란 요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가 품은 것입니다. 둘, 넷, 여섯, 7마리. 7마리를 깠어요. 암탉이 3주 동안 품어주면 이렇게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지요. 자연의 순리. 까만 것도 있고, 노랭이, 하양이, 얼룩이, 노랭이. 아직은 엄마 품속에서 털을 말리고 엄마가 찾아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겠죠. 아직 사람을 경계해요. 무서워. 엄마 뒤에 숨어 있는 깜장이, 깜장입니다. 깜장이. 와. 이렇게 암탉을 키울 때 알을 얻는 재미도 있지만서도 가끔씩 이렇게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키워내는 암탉, 얘도 고마운 것이지요. 엄마가 키워내는 암탉이 최고이겠죠. 요거는 알을 품는, 병아리를 키워내는 이 녀석의 물통입니다. 오와. 유정란입니다. 유정란.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열심히 경계를 하고 있는 암탉. 며칠 있으면 나와서 먹이를 찾고 새끼들을 키워내겠지요. 오늘은 암탉이 병아리 깐 모습입니다. 시골 사는 재미. 암탉아 고생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